오늘은 범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범백은 치사율이 90% 이상이죠. 너무나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 사랑이도 올해 범백에 걸렸지만 살아남았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사랑이가 또살수 있었는지 또 다른 고양이들을 어떻게 살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쉐어를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 여름에 범백이 쫙 돌면서 저와 대전 길고양이 보호협회 분들은 너무나 치열한 범백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이 싸움의 과정 중에 두 아기 고양이를 잃게 되었어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병원비도 들어갔고, 입원을 시키면서, 네, 그렇게 간절하게 살리고자 했는데, 이 아이들은 살아남지를 못했고, 하지만 그 후에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했을 때, 다음 7마리 아이들을 100% 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과 쉐어하고 싶어요. 일단 범백의 사망 원인은 네, 몸이 텅텅 비는 거예요. 탈수 때문에 죽게 됩니다. 왜냐? 구토, 설사, 위로 밑으로 다 쏟아지는 거예요. 몸에 들어가는 것이 없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답은 뭐냐? 간단해요. 비어서 죽는 거기 때문에 채워주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구토를 하지 않아야 되니까 항구토제를 놔주시고 또 항생제를 놔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먹이는 거예요. 강제급여 사료와 그리고 물을 계속해서 먹여주면서 채워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물론 수액도 맞지만 이 고양이만 계속 봐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맨파워가 부족한 곳들이 많고 물론 병원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요. 네, 그래서 차라리 집에서 아이들이 편안한 그런 환경에서 계속해서 밥을 먹여주면서 잘 돌봤을 때 아이들이 살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한정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첫 4일 정도까지가 굉장히 고비더라고요. 이 3, 4일을 버티고 살아주게 되면 네, 그때는 100% 네, 살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범백과 싸우고 계신 집사님들 계시다면은 물론 90%의 치사율이지만 10%의 희망이 있고 네, 많은 아이들을 살려보게 되면서 아, 정말 살 수가 있구나 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희망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범백이 지나갔다면 네, 그러면 집을 꼭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소독을 완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범백 바이러스는 한 6개월까지도 살 수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범백이 한번 지나가면 다른 고양이들이 오기가 너무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범백이 그래도 죽는 100% 죽일 수 있는 방법이 햇빛을 통해서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듣고 네, 이 모든 가구들을 전부 다 네, 밖으로 내놔서 햇빛에 쫙 쬐어준 다음에 범백 바이러스를 죽이고 네, 거의 뭐 이사를 했죠. 네, 그리고 집안 전체 바닥과 천장과 네, 모든 공간을 네, 메디록스 같은 그런 약품을 이용해서 한세번 정도 소독을 해주고 네,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범백은 네, 너무나 무서운 병이고 정말 아이들이 고생할 수 있는 그런 병인데 항상 잘 살펴주세요. 아이들이 혹시 기력이 없어지지 않는지 또 설사와 구토가 있진 않은지 물론 범백은 외부 접촉으로 인해서 전염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뭐 집안에서만 계속 있고 다른 접촉이 없는 아이인데 범백에 걸릴 확률은 좀 낮습니다. 하지만 또 집사가 옮겨올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좀 조심하고 네, 잘 살펴보면서 네,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게 네, 그리고 범백과 싸우고 계시다면 이 방법을 조금 참고해 보셔서 네,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고양이가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화이팅!